안녕하십니까. 국민 비즈TV의 권선입니다. 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9일 안양중앙시장에서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. 이날 캠페인에는 관계 공무원과 물가 모니터 요원, 시장 상인회원 등 25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및 착한 가격 업소 홍보물을 배부하며 합리적인 소비 활동과 착한 가격 업소 이용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. 시는 오는 27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농, 축, 임,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등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.